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G이니시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넥스틴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시노펙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영 윤적식 상무 상승장 전망에 반도체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3월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었죠. 뭐 인공지능 AI 이제 투자 열기로 인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강세장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체감이 올 수 있게 좀 뉴욕 증시가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에 이번 주에 6일부터 7일까지 의회에서의 방기 통화 정책 보고를 좀 앞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FOMC 금리 인하가 좀 연기될 수가 있다라는 이 강경 매파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세장에서 이제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보여준 뒤 그 다음에 좀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정강 후 약의 패턴의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강구와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9천만 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1억 원 돌파설이 좀 힘이 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 증시의 이 투자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제법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자가 다소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마지막 주 대비해서 2월 마지막 주가 일평균 거래 대금이 무려 68%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국내 증시로 봤을 때는 일정 기준에 좀 미달하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저 PBR 종목이라든지 지난해 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파월 의장이 6일과 7일 의회에서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3월 증시가 이제 열립니다.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잘 마감이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뭐 야간 선물이라든지 MSCI 우리나라 이머징 한국 코리아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상승 출발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그 상승을 유지하느냐 여부는 외국인의 수급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실제로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왔었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수 자체는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양회가 있죠. 그래서 양회 이후에 중국 증시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하는지 여부 이 부분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 3월 증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월 달은 굉장히 어려웠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3월 달부터는 성장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긍정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1월 달만 하락을 하고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체감이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그런 증시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신 가운데 오늘이죠. 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되기 때문에 이 양회 이후에 증시 흐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3월의 증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입니다. 뭐 오늘 장 초반에는 뭐 반도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좀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고요. KG 이니시스는 이 결제 대행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자 결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KFC나 뭐 할리스커피 등 요식업 M&A를 좀 다수 진행을 하면서 좀 사업 역량이 분산된다는 평가를 좀 받았던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 결제주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아왔지만 지금 현재 뭐 사상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하는 부분이 나왔고 좀 우량주로서의 진면목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3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1조 3,448억 원을 역대 좀 최대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경쟁사로는 뭐 NHN 뭐 한국사이버 결제라든지 토스페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NHN 뭐 KCP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오른 부분이 존재하는데 해당 경쟁사 대비해서는 아직 주가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유튜브 쇼핑이 조금 시장이 좀 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동사의 좀 거래 대금 확대 기대감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페24의 유튜브 쇼핑 연동이 될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혜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카페24 이 자사물의 주요 피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재료 부각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업황이 굉장히 좋은 가운데 KG 이니시스도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그 넥스팅이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대리라는 회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대리라는 회사가 올라왔다는 것은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넥스팅 같은 경우는 HBM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향 매출도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올 테고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올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20%가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넥스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격 매수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넥스팀이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업이익률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20% 하회하는 것과는 달리 30% 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